힘든 사람은 아예 다 틀리는 거고요. 자,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기가 썼어도 한번 같이 따라와 봅니다. My school. 자, 빈도부사 처음에 나와야 돼. 위치가 중요했어. 어디에 항상 나온다? 동사 전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Usually. 이거 말고 우리가 often도 있죠. 말 머리 빗겨준다 할 때 이 I often brush him 나오죠? 자, 이거 위치 중요합니다. Usually랑 often 순서가 어디에 되냐면 동사 전에 나온다는 거. 자, 2시쯤이면 around도 되고 이거 말고 또 되는 거 하나 아는 사람? 하진아. A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About PM도 가능해요. Around나 about 시간 앞에 나와서 뭐뭐 즈음에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날에 on most days. 여러분 most랑 almost랑 차이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 most만 쓸 수 있죠. almost 못 쓰죠. almost는 이따가 almost everyone 할 때 쓸 수 있다.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고 자 모이는데 이거 단수 취급해서 get together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get 썼으니까 end 다음에도 못 써줘야 돼요. has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점심은 원래 어를 붙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특정한 거니까 a big long lunch라고 써주죠. 요거 벌써 첫 번째 문장부터 공부할 게 많았어. 다 지나가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 다음에 또 나왔어. 보통이야. We usually have 먹다 대신에 have 쓰는 거고요. 습은 셀 수 없고 최소는 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end 쓰고 고기를 먹겠죠. 후식도 먹어요. We have also have a dessert. 여기서는 디저트를 하나의 그 메뉴 하나하나로 봐서 어를 쓴 거고 뭐뭐와 같은 like 자 둘 다 both A and B and I like to sleep. 여러분 이거 like 뒤에 본문에서는 to 부정사 썼는데 이거 이과고 하면 오늘 배우게 될 뒤에는 ing 써도 되는 거 기억합니다. 다시 like는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랑 to 부정사 둘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이과에서는 I like living in Texas가 나와. 나 텍사스에서 사는 거 좋아. I like living을 써요. 여기서 그것까지 같이 알아줍니다. 1과에서도 sleeping 쓸 수 있는 거야. 2과 가서도 I like to live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무 아래에서는 under the tree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in our garden. 윤성아 따라옵니다. 자, 말들은 중요하대. 중요하다 important 쓰고 우리 문화에서 in our culture 거의 모든 사람들. 여기서 이제 almost 처음 나오죠. Almost everyone can ride a horse. 그 다음 나는 말 타는 걸 즐긴대. I enjoy. 자 enjoy 뒤에는 뭐만 나온다? 이건 동명사만 목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to ride 쓰면 안 돼. 큰일 나. 얘는 riding 밖에 안 돼요. I enjoy riding. 특히 저녁이래. Especially in the evening. 해가 지기 전. Before the sunset. Then the sky is red. 선생님은 아예 그냥 너무 인이 바뀌었어 지금. 큰일 났어. 꿈에서도 나올 것 같아 너희들 지금 본문이. 이걸 선생님 두 번씩 하잖아. 월스금 한옥토 그쵸. 몇 번을 이걸 썼을까? 한 열 번째 쓸 것 같아. 자 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은 높고 모든 것이 평화롭대. Everything is peaceful. 여러분들도 그 정도 돼야 돼요 사실. 그쵸. 그 다음 My friend Tamu and I 어디에 속해 있다? 전치사 뭘 씁니까? 일단 비동사 are 쓰고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 On the school's running team. And 두 개죠? 이렇게 씁니다. 나는 가장 행복하대. 형용사 최상급. I'm 이거 most happy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갖고. I'm happiest. 그쵸? 그다음 이게 2과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2과 오늘 배울 거야.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 오늘 하루 중 그날에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 이런 얘기인데 그때는 여기 most exciting 쓰죠. 형용사 비교급 우리 이거 1학년 때 이미 하고 왔잖아.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Happy는 happiest고 exciting은 most exciting인 거 이거. 기억하면 되겠고 자 달리기 할 때
뭐뭐 할 때니까 when I run 근데 누구랑 같이? 탐우랑 같이 그러니까 I run with 써줍니다. 우리 연습 시간은 지루하지 않대. Our practice time. 자, isn't boring. 여러분, boring도 사실 중요해요. 이거 boring 이거 품사 물어봤어. 또는 이게 동명사냐 분사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성아, 이거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이거 분사예요. 자, 이것도 나름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얘기를 좀 강조를 안 했는데 인조이 다음에 나온 라이딩은 동명사야 분사야? 하진아? 이건 동명사야. 왜 수연아? 왜 동명사예요? 하는 것을 즐긴다. 해석상으로도 뭐뭐 얼른이지만 조금 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얘는 동사의 목적어에 있잖아. 그렇죠? 목적어는 뭐만 돼? 명사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 이해됩니까 상윤아? 근데 이 밑에 있는 isn't boring의 이 boring은 지금 위치를 봐봐. 문장 성분, 구성 성분 분석해봐요. 주어, 동사 다음에 뭐야? 비동사니까. 보어잖아요. 물론 보어에도 명사가 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지.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분사입니다.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에도 계속 나와. ing 붙은 거 동명사냐 분사냐 계속 나와요. 자, 왜냐하면 We can see many animals.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 자, 케냐 출신의 달리기 선수들이래. Runners from Kenya. 많은 예, many runners from Kenya. 그들이 우승을 했대요. Run races in the Olympics. 나는 자랑스럽대. I'm so proud. 전치사 of. 그들이니까 them's죠. 얘는 이거 알고 똑같이 나와요. 나 자랑스럽다.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 다음 보스 참외 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네. 둘 다죠. 보스 A and B 항상 무슨 취급? 복수로 취급한다. 여기에 is 쓰면 안 되고 당연히 are 써야 된다. 보스 참외 나이 마지막에 그들처럼 되고 싶다. Want to be like them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1과는 여기서 오늘 끝이야.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꺼내볼게요. 그 선생님이 묶어서 준 책 있죠? 다 가져왔죠? 자, 한번 써봅시다. 강의도 되게 바빴네. 우리가 이제 1과를 본문을 다 얘기했는데 대화문은 여러분 대화문은 너희들 학교는 이게 1과부터 4과까지가 한 번에 막 섞여서 나와. 그래서 나중에 1과 4과 본문 다 끝나고 대화문은 한 번에 모아서 같이 할 거예요. 오케이. 자, 1과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우리 두 가지 문법 중요한 거 있었어요. 수요동사 4형식이랑 그리고 상관접속사 both A and B 요거 두 개 기억하면 되겠지. 자, 이거 두 개 기억을 당연히 할 텐데 본문에 이렇게 어떻게 얘네들이 녹아져 나왔는지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동사 우리 1과 본문에 어디 나왔었어? 탐우 이야기에서 나왔었는데 어디에 나왔죠? 자, 기억해봐. 선생님 얼굴 보고 기억해. 자, 탐우 어디에 어디 나라야 탐우? 몽고죠, 몽고. 첫 번째가 디에고, 탐우, 그 다음에 무사였잖아. 전체적인 내용 한번 기억해. 이거 지금 전체적인 내용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원래 처음에 소민이라는 애가 자기 사진 딱 보여주면서 야, 나는 하루 중 이때가 제일 좋아 이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답장을 하잖아요. 스페인의 디에고, 뭐 좋아해? 처먹고 자는 거 좋아해. 먹고 그냥 낮잠 자는 거 좋아해. 디에고, 스페인. 그 다음에 탐우 있어죠. 탐우 몽고에서 온 애잖아. 걔는 뭐를 좋아한다고 그랬어? 말 타는 거, 말 타는 거. 달리기는 나중에 캐냐.
몽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당연히 말을 타야죠. 대초원에서. 근데 말 타는 거 좋아하는데 걔가 말 갖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기억 안 나니? 타무가 이랬잖아. 나는 I often brush him. 말 머리 긁어줘야지. 그쵸? 말 갈퀴가 엉키면 보기 싫으니까. And give him 뭐 준다고 그랬어? 당근 줘야죠. 당근 먹이도 줘야죠. Carrots. 요 문장에서 나왔어. 수요 동사. 되죠? 물론 이것도 있었어. You can also show me some pictures. 이거 소민이가 얘기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거 뭐예요? 얘를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머릿속으로 다들 바꿔. 바꿀 수 있죠, 다. 어떻게 바꿔? You can also show some pictures. 전치사 to me.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꿀까? I often give some carrots to him 쓰는 거죠. 3형식. 이거 나중에 문법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할 거야. 뭐 for 쓰는 거 그런 거 등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일중 저번에 기출문제 선생님이랑 한번 봤는데 자, 아이고 기출문제 우리 봤었잖아요. 미안. 잠깐만. 기출문제 어디 갔어? 기출문제 너희들 작년 1학기 기말고사예요. 자, 여기에 문법 문제로 수형 4형식, 3형식으로 옳게 바꾼 거 여기 나온다고. 요거. 이번에도 안 나오라는 법 없죠. 이거 다시 우리 정리 한번 할 거야. 자, make는 여기 of 대신에 for 써야 되는 거, 그쵸? ask는 또 of 써야 되고 sent는 그냥 to 써야 되고 read도 그냥 to 쓰면 되고 cook은 for 쓰는 거, 요거 전체를 선택하는 걸로 있는 대로 다 고르셔.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거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거 좀,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이미 그때 특강 때 했었죠. 4형식 할 때.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잠깐만. 아이고. 그래서 수요동사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접속사, 상관접속사 보스임. 이거 항상 무슨 취급한다 뒤에도 한번 써보죠. 책도 안 피웠어요, 민성이는. 여기 뒤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이 복수 취급한다. 당연히 A and B는 당연히 and죠. 이거 막 보스 A or B 이런 거는 안 하겠죠, 설마.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마. 아, 선생님이 오늘 아까 재밌는 어떤 밈 같은 걸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좀 괜찮은 얘기였어, 한번 들어봐. 우리 사람의 뇌는 부정을 못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야, 코끼리 생각하지 마. 야, 코끼리 생각하지 마. 라고 뇌한테 뭐만 하지 말라고 하면 뇌는 그걸 못 알아듣는데요. 뭐만 하지 말라는 건 못 알아듣는데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생각 나요, 안 나요? 자, 자기 다 머릿속에 동생, 야,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보스 A or B 생각하지 마. 보스 A or B 생각하지 마. 그러면 보스 A or B가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잖아.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떠오르잖아요. 뇌는 그걸 못한대. 부정을 못한대, 뇌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야 된대.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괜히 얘기했어. 보스 A or B 이런 건 당연히 없죠. 대신에 either A or B죠. 그거 우리 정리할 거야.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거 복수 취급한다는 거. 오케이, 그거 두 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우리 본문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몇 쪽으로 가냐면 쭉 넘겨서 쭉쭉 넘겨갖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볼게요. 몇 쪽입니까? 13쪽까지 가볼게요. 13쪽에 그거 빈칸 한번 채워볼 수 있을까요? 이거 디에고 차빈 무사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하루 얘기할 건데 우리 본문 그대로 쓰면 돼. 각자 써볼게요. 디에고가 좋아하는 시간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런치 타임. 주로 뭘 먹는다고 그랬지? We usually have 숲, 고기. 고기 전에 베지터블스 있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고기 먹는다고 그랬어. 윤성아 써보자. 타빈이는 언제 행복해요? I'm happy when? 몽고에서 왔어. 말 탈 때. When I ride a horse. 말 탈 때 어떻게 얘기하지? Ride a horse.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를 즐겨? 그래서 당연히 I enjoy 다음에는 항상 목적어로 뭐가 나온다? 동사가? 분명사가 나온다. I enjoy riding especially in the 말을 언제 타겠어요? 아침부터 타나 일어나서? 점심 먹고 타나? 쏠려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질 때 맞죠?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좀 낭만적으로 타야 되겠죠?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무사. 케냐에서 와서 달리는 거 좋아하는데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our running practice time이죠. 많은 뭘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윤성아, 많은 뭘 볼 수 있다고 그랬어? Animals. 동물.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잠깐 넘어갈게요. 우리가 2과를 이제 들어갈게요. 이과 구문 분석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이과는 조금 더 양이 많아지고 할 게 조금 많다. 그래서 잘 따라와야 된다. 자, 다 표반이 첫 페이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제목 뭐냐면 Enjoying Local Culture예요. 그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 또는 지역 문화 축제가 되겠죠. 미리 구문 분석 이미 시작한 사람도 있네. 자, 선생님 하는 거 잘 따라와 봅시다. 윤성이는 잘 보고 따라와 볼게. 글씨를 조금 이 정도로 키울게요. 자, Hi, I am Eddie Parker. 나는 어디 살아? I live in Dallas. 1과에도 I live in 많이 나오죠. I live in Seville, Spain. I live in Nairobi, Kenya. 자, 근데 우리 가족이랑 나는 주어고 복수니까 얘 당연히 동사, 비동사 are 받았고요. 얘네가 지금 어디 있냐면 at the State Fair of Texas에 있대요. 잠깐 주목해 볼까요? 어디 두 개만 알아보고 갑시다. State는 무슨 뜻이죠? 명사로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근데 이거 동사도 사실 있어요. 스테이트가 동사 뜻 아는 사람 하진아, 스테이트가 동사로 무슨 뜻이지?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냥 말하다라고 기억하면 돼. 스테이트는 말하다가 있어. 말하다, 말하다, 말하다도 있다. 그리고 fair도 마찬가지예요. fair. Fair는 형용사로는 이거 공평한이라는 뜻이잖아요. Fair play 할 때 그 fair야. 스포츠 경기에서 fair play 정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fair. 근데 명사로는 뭐지? 지금 우리 본문에 쓰는 거 축제. 오케이. 박람회 또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본문에는 박람회로 쓰이고 있네요. 여기서 주죠, 주. 다른 뜻도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이 어휘는 또 한 번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 주 박람회 정도로 보면 되겠지. 거기에 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려운 거 없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자, the fair, 더 붙었지 당연히. 한 번 언급했으니까. is over 130 years old. 미안, 이거는 보호로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헷갈렸어요. 이건 보호로 봐야 됩니다. 자, 그 축제가 130년 이상이 됐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전치사 over입니다. 자, 뭐뭐 이상이 됐다고 할 때 우리 over 써요. 이따 뒤에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표현에도 당연히 넘는의 over가 쓰이겠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우리 기간 나타낼 때 전체 다 for 쓰죠. for 그 다음에 over 쓰는 거예요. 이렇게 for over 6 months 이렇게 쓰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over가 두 번이 나오네 이과에.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전치사. 오케이. 이과는 전치사를 잘 암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써야 돼. 130년 넘었다. 여기는 당연히 S 붙이죠. I'm 15 years old에서도 S 붙었죠. 일과에서 소민이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at the biggest fair in the USA.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래.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조금 암기할 것. 표현이 show someone around인데 show A라고 해볼게요. A한테 동네를 그냥 구경시켜주다. A한테 구경을 시켜주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됩니다. I will show you around. 너 구경시켜줄게. Follow me. 따라와. 날 따라와. 정리되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이 over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 자, look at, 봐라, the goats here. 여기 염소들을 봐라. 자, goat show야, 염소 show야. This is a goat show. 염소 show래. My younger brother Steve. 다 주어인데요. 요거 심표는 뭐냐? 동격이죠. 요거 두 개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동격이죠. 심표는. 요거 다 주어입니다. Entered it. 이때 is은 뭘까요? 당연히 goat show겠죠. 그 goat show에 enter 들어갔다인데 참가했다라고 여기서는 해석할게요. enter라는 동사도 좀 기억합시다. 참가하다라고 하고 있어. 참가하라는 원래 우리 participate 또는 join 이런 동사 쓰는데 enter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들어간 거니까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goat show in the show. The goats in the show. 그 쇼에 있는 고트 염소들이 여기까지가 주어네. Don't have to. be까지가 동사죠. be이 여기서 주격구어입니다. 여러분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죠. 근데 부정하면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로 바뀌는 거. 뒤에서는 have to가 나왔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have to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거 우리 1학년 조동사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한번 써본다. 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필요 없다. 자, 하지만 이건 당연히 염소겠죠. 여기서 have to be healthy에 건강해야 한다. 그러니까 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건강해야 된다. 골드쇼니까. 자, 이 문장 이따가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 이 대인은 당연히 앞에 있는 그 염소들이겠죠. 여기 또 have to 나왔지. produce까지가 동사죠. 생산해야 합니다. 뭐를? a lot of milk. 우유 만들기 위해서. 되죠?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to win a prize는 이거 to 부정사네요. 그렇죠? 이거 무슨 용법이지? 부사죠. 부사. 이거 부사적 용법입니다. 해석 어떻게? 뭐뭐하기? 위에서로 해석하잖아요. 자, 별표예요. 시험에 나와요. 투부정사 이번에 용법 구별하는 거. 얘는 부사다. 얘는 목적어다. 얘는 형용사다. 구별할 겁니다. 자, 상타기 위해서 부사예요. 그 다음 스티브가 주어죠. Took good care of 그냥 동사로 볼게요. 이거는 1과에도 나왔지. 말을 잘 돌본다에 나왔죠. Took good care of his. 이번엔 또 염소네. 이거 뭐죠? 아까 나왔던 거. My younger brother 쉼표 스티브랑 똑같은 쉼표. 이거 뭐죠? 동격의 쉼표. 내 고트 이름이 지금 보니인가 봐. 내 염소 보니를 잘 돌봤대. 그의 염소죠. 내 염소가 아니라 스티브의 염소. 내 동생이야. 남동생. 그 고트쇼에 참가했어요. 자, 머릿속에 그 내용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와우, 스티븐 보니 주어네요. 얘네가 뭐를 땄어? A white ribbon. 하얀색 리본을 딴 건데 one은 아까 일과에도 나왔어. one races. 경주에서 이기다라는 뜻도 있고 상을 타다도 있죠. 그러니까 win gold medal 하면 금메달을 딴 거고요. win the match 하면 그 매치에서 이기는 거죠. 당연히. 자, 과거로 썼고 근데 여기 또 나왔어요. 쉼표. 요거 뭐죠? 또 나왔어. 동격. White ribbon이 사실 뭔지 모르잖아. 하얀색 리본이 뭔데? 아, 3등. Third prize. 자, 또 나왔네. I'm so proud of them. Oh. 나는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대요. I'm so proud of them. 이때 데미 가리키는 건 뭘까요? 나랑 동생일까? 아니면은 동생 스티브랑 염소 보니예요. 당연히 동생 스티브랑 보니죠. 그런 것도 지켜줍시다. 그 다음 문장 갈게요. 자, 지금은 또 런치 타임이래. 점심시간이 두 번이나 나오네. 자, 그래서 이거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뭐 먹고 있냐? We are eating fair food. 우리 지금 축제 음식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시제 현재 진행이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현재 진행. 근데 뭐를 먹냐면 나초랑 파이타인데 mom and dad 먹고 있어요. 나초 and 파이타. 이거 멕시코 음식인데 먹어본 사람도 있죠? 나초는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먹죠. 파이타는 조금 먹기 힘든 음식이긴 하지만 들어는 봤죠. 발음 이거 파이타라고 한대. 이거 드시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이고 이거 주어가 복수니까 R 썼던 거. 그 다음에 자 봅니다. They are Tex-Mex food.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아빠 엄마예요? 아니면 나초랑 파이타예요? 당연히 나초랑 파이타죠. 그거는 텍스맥스 푸시래요. 상윤아, 텍스맥스가 뭐냐? 말이 벌써 이상하죠. 뒤에 나와. 텍스맥스 푸시는 뭐냐면 컴비네이션이다. 컴비네이션. 조합이다. 조합. 음식의 조합인데 그 음식이 어디서 온 음식이냐면 from Texas and Mexico예요. 네. 텍사스랑 멕시코에서 온 음식의 조합이래. 이거 조금 미국 얘기라서 우리가 좀 동떨어졌는데 여러분 텍사스랑 멕시코 어디 있는지 대충 감 옵니까? 그거 감 안 오는 사람 위해서 조금 선생님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선생님도 이제 지도를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크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 미국이야.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 여기 남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멕시코인데 멕시코 너무 조그맣게 그렸다. 여기가 멕시코예요. 그렇죠? 텍사스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텍사스예요. 미국 남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 남부고 텍사스는 뭘로 유명하냐면 카우보이 이런 걸로 유명해요. 굉장히 건조하고 가보진 않았어. 여기 옆에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캘리포니아잖아요. 캘리포니아 많이 들어봤지? 미국 LA 있고 여기 막 되게 날씨 좋고 막 잘 살고 헐리우드 있고 실리콘밸리 있고 막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다 여기 있어요. 회사.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제일 부자 주야. 우리 아까 주 나왔죠? 주? 스테이트. 미국은 총 51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죠. 주들이 막 있는데 여기가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근데 여기 남부에 여기 이제 바다, 캐리비안에 거기에 있는 텍사스 주예요. 되게 커. 근데 기름도 많이 나고 소도 많고 카우보이들 있고 얘네도 부자야.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부자야 미국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휴스턴이라는 도시 있고요. 댈러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텍사스라는 주의 대표적인 도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댈러스 들어봤니? 휴스턴 들어봤니? 휴스턴. 휴스턴은 뭘로 유명하냐면 또 그 나사의 로켓 발사하는 데로 유명하잖아. 휴스턴 응답하라 이렇게 얘기해.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면 본부 나와라를 휴스턴 휴스턴 이렇게 하는 거야. 휴스턴 이런 동네 있어요. 되게 좀 이름 있는 동네 아니냐? 근데 처음 들어보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데 생각하면 되니까 멕시코랑 여기 접해 있어요. 가까워.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 여기 많이 살겠죠.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약 1700년도 그쯤으로 가면 텍사스는 아예 멕시코였어요.
이 밑에는 다 그냥 멕시코였어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미국이 멕시코한테 텍사스를 빼서 전쟁에서 이겨갖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된 거니까 얘는 문화 자체가 옛날 멕시코 문화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직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멕시코는 언어가 스페인어잖아. 그 말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많이 살아. 그런 어떤 배경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 내용이 다가오겠죠. 자, 그래서 가깝다. 그러니까 멕시코 음식인데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고 약간 퓨전으로 우리 막 일본 스시가 돈가스가 막 한국식으로 변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태의 음식이야. 그걸 뭐라고 해? 바로 앞 글자 따서 텍스맥스 한 거야. 이해되죠? 그런 상황이야. 학교에서도 아마 다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텍스맥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다. 텍스맥스 food is a combination of food from Texas and Mexico. 가까워. 거기서 온 음식들의 조합을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 아빠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빨갛게 변하고 있대. 이거 보호죠. 이렇게 뭐뭐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현재 진행형 썼네요. 매워. 얘네 음식이. 고추가 많아. 맵고. 자, 타코 이런 건데. 왜냐면 아빠가 먹고 있는 그 파이타가 너무 지금 스파이시 매워서 그래요. 맵다는 핫도 되죠?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핫, 스파이시 다 돼요. 너무 맵다. 투 쓴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스티븐 아이, 이번에 동생이랑 나야. 지금 뭘 먹고 있냐면 콘덕스를 먹고 있어요. 콘덕. 핫도그 같은 거. 근데 핫도그가 사실 콘덕이랑 좀 다르잖아. 핫도그는 빵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소세지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빵 있는 거. 여기 핫도그죠 사실. 콘도그는 이렇게 이제 요거 요거. 요게 콘도그죠. 야 데이로 받았어. 복순이. 콘도그예요. 걔네가 맛이 어떻다 지금 끝내준다 지금. Great. They taste great.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 선생님이 볼 때는. 이거 오래 끌 이유가 없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트쇼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퀼트 콘테스트로 넘어가자는데 여러분 이거 무후원이라는 표현 별표 하나 쳐두죠. Move on. 왜 별표였냐면 옷 때문이야. 옷 때문이에요. 옷. 이따가 뒤에 여기 워크 온이 또 나오거든. 전치사. 그러니까 워크 온 그 다음에 앞에서 move on. 요거 두 개 같이 온 들어간다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자, 이동하다 이런 뜻이야. Let's move on. 어디로 이동해? 전치사 to 썼어요. To the quilt contest. ADM이죠. 자, 콘테스트로 이제 넘어가자. 퀼트 콘테스트인데 퀼트 콘테스트가 뭐냐면 이게 설명할 거야. 퀼트라는 거는 직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 동사로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직조하다 아니겠습니까? 직조하다. 직조하다. 직조가 뭐냐면 옷 만드는 거야만 이거 천 만드는 거야. 천. 천 짜는 거야. 천 짜는 거. 천을 짜요. 천. 근데 그걸 동사에서 이제 ing 붙였는데 요거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윤성 알고 보니 그냥 때도 맞추지 말고 얘 위치를 보자. 위치가 어디예요? 문장 성분에 그 지금 앞에다 뭐 쓰려고 하고 있어? 돼요. 주어 쓰려고 있죠. 주어는 뭐만데? 명사만데죠? 그러면 동명사지. 자, 퀼팅은 오랜 역사 전통을 갖고 있다. 과거에 더 들어가요. Past. Favorite 천입니다. 천은 비쌌다. 넘어가. 자, 투부정사 나왔어요. 무슨 용법? 상인아. 부사적이야. 계속 틀리지.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해요. 블랭킷 여기 밑에 있잖아. 위로. 블랭킷 만들기 위해서는 블랭킷 담요죠. 사람들이 have to는 아까 have to의 뭐다? 과거죠. Have to가 무슨 뜻인데? 죄송합니다. Have to가 무슨 뜻인데?
뭐뭐 해야 한다든지. 그럼 과거로 쓰면 어떻게 해볼게요? 해야 했다. 사람들은 예전에 뭘 해야 했다? 모아야 됐다. collect 해야 됐다. collection, collect 모아야 됐어요. 뭐를? small pieces of fabric, 작은 천조각들을 모아야 됐대.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so. so는 꿰매다라는 뜻이야. 꿰매다. 이거 좀 희한하게 생겼죠? suw. 이거 발음도 so야. so. so. 이런 거는 그냥 외워줍시다. them은 뭘까요? 여기서 them. them이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small pieces 이거 복수잖아. 천 조각들. 이거 받은 거야. 이렇게 them으로. together는 같이 한 대 모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문장 분석돼요? 되죠? People had to collect small pieces of fabric and sew them together. 분석되죠? 자,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들은 뭐를 가졌냐면 퀼팅 비를 가졌는데 요 비는 여기 지금 주석 처리가 되어 있죠? 밑에 비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임이죠, 모임. 모임. 아니 비는 선생님 벌 아니냐? 벌이 어떻게 모임이 되냐? 왜 말이야? 벌은 모이잖아요. 때를 지어서. 그래서 비가 모임이야 실제로. 또 퀼팅비 말고 유명한 게 있어. 스펠링비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스펠링비. 승천이 들어봤니? 스펠링비. 이거 뭐냐면 어린이들이 나와서 스펠링 콘테스트 하는 어떤 그런 대회예요. 어려운 단어 하나 주고 야 이거 스펠링 뭐냐? 헷갈리는 거 주고 맞춘 사람이 점수 따는 거. 그래서 스펠링 비 이런 것도 있어. 비 벌인데 모임이죠. Every week. 별표. Every는 뒤에 항상 뭐 나온다. 무슨 말 하려고 선생님 별표했게? 무슨 말 하려고 별표했게? 단수 나온다. 단수 명사 나온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는 또 당연히 단수 동사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every 다음에 갑자기 students를 써요. 이게 every가 뜻이 모두잖아. 모두. 근데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이 많으니까 모든 학생들 해갖고 every student 했어.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네. 왜 단수 명사 써요? s 쓰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얘 is 써야 돼요? are 써야 돼요? 단수 동사에 is 써야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문제로 나오면 다 틀려. every 다음에 막 뒤에 특히 이런 거 people 같은 거 쓴다고. 이거 자체가 복수잖아요. people 자체가 그렇죠? 아예 안 되는 거야 people. 대신에 person 써야 돼 person.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과에서 both A and B는 무슨 처리를 해준다? 복수 처리해준다. 근데 every는 단수 처리해준다. 이런 수의 차이. 이것도 지금 신경 써야 돼. 윤성아 신경 써야 돼, 지성아. 신경 써야 돼요. 이거 다시 정리할 거야. 복법은 따로 다시 정리할 거니까. 일단 나온 것만 봅시다. ADM이죠. 매주야 당연히. 이거 윅스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매주 일요일 어떻게 할까요? 매주 일요일 Every Sunday 쓰면 되겠죠. Every Sunday. 이거 저번에 너희들 시험에 나왔었어. 근데 이따 보여줄게. Every Sunday는 다른 말로 On Sundays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밑에 한번 써봅시다. 나온 김에 Every Week 나왔으니까 Every Sunday는 당연히 매주 일요일이겠죠. 윤성아 매주 월요일은 every Monday고 매일은 그냥 every day죠. 근데 걔를 오늘 쓰면 전치사 on Sundays 이렇게 당연히 s를 붙여야 돼. 왜냐면 매주 일요일이라는 것은 일요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1년 동안이면 막 몇십 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s를 이렇게 붙여요. 오케이? 자, 또 나왔어. work on이야. They had to work on the cult. Have to는 have to의 과거고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윤성아?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누구 얘기하고 있어?
바로 위에 할머니 얘기했잖아.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들.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들이 해야 했어요. 작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작업하다. 뭐를 더 퀼트를 퀼트 작업을 해야 돼. 뭘 위해서? For the contest. 콘테스트 위해서. 자 나왔네요. For more 6 months. Over 6 months. 6주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동안 over 또 나왔죠. 자 봐라. It's very colorful and unique. 그거 참 화려하고 독특하구나. 되겠죠? 그 다음 아니 퀼트가 뭔지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퀼트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전혀 감이 안 오고 있어 너희들이. 도대체 뭘 만들길래. 자 요게 퀼트예요. 약간 이런 거. 이거 다 짜야 돼. 이런 패턴이 그 남미 중남미에 되게 유명해요. 왠지 옛날에 막 잉카 떠오르지 않나? 잉카? 그쪽에서 이제 시작됐겠죠. 이런 패턴들이. 이게 퀼트다. 보이죠? 퀼트. 이런 걸 만드는 거 할머니랑 손으로 다 직접. 지금은 다 공장에서 기계를 뜨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다 손으로 짜는 거예요. 실 같은 거 이렇게 묶어.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들 옛날이니까. 자, 그걸 만든다 생각하면 되고. 6개월 이상이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콘테스트 위에서 나가려면 당연히 화려하고 독특하죠. 아까 색이 벌써 화려했죠. 패턴이 많으니까 단색이 아니야. 여기 날씨가 좋아갖고 막 화려한 패턴을 사람들이 좋아해. 자, 그 다음에 나왔어. 최상급.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 당연히 이거 most exciting. 이거 exciting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수현아, exciting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분사입니다. 분사요, 분사. 형용사야 지금. 라이딩은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하진아. 이건 동명사죠. 이거 판단하니 상현아, 동명사. 그렇죠? 분사. 자, 하루 중 가장 신나는 부분은 바로 텍사스 스타를 타는 것이다. 타는 것으로 해석하죠. 텍사스 스타가 뭔데? 뒤에 나와야지. It's a tall ferry though. 관람차.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 사람들 여기 타잖아요, 이렇게. 윤성아, 이거 타봤니? 아니요. 이거 어디 가면 있죠, 우리나라?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있나요? 자, 그거 영어로 뭐다? Ferry Hill. 톨, 근데 높으니까 톨 쓴 거야. 그 다음. Wow, Steve and I are now on the top. 지금 꼭대기에 있대. Are on the top. On. 또 나왔어. On. On. 세 번째. Work on. 처음에 뭐 나왔죠? On. 움직이다. 야, 이동하자. 퀼트 콘테스트로 이동하자. Let's move on to the contest. On to the quilt contest. 할머니들이 작업해야 했대요. Her family, grandma and her friends had to work on. 그쵸? 그 다음에 on the top까지. 나는 scared, 무서워. 하지만 광경은 끝내준다. 전망 좋다. 넘어갈게요. 자, I love living in Texas. 나 텍사스에 사는 거 너무 좋다. 이거 to live 써도 됩니다. My father and I like to sleep under the tree. 이거 일과 있었죠? 아빠랑 나 나무 밑에서 낮잠 자는 거 좋아해. I love living in Texas. 그 다음 and going인데 이거 going은 목적어죠. 이거 living이랑 이렇게 병렬. 여기는 사실 그러니까 love가 생략된 거. 나 페어에 가는 것도 좋다. 이 축제에 가는 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마지막 문장. Come to the fair someday. 언젠가죠 이거. 야 언젠가 한번 와라. 우리 페어에 와. 축제에 오렴. 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한번 해보자. 전체적으로 조금 선생님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선생님을 쳐다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방금 읽었던 게 과연 뭐였나 한번 생각해 보자. 유성아, 우리 뭐 읽었니? 퀼트. 퀼트? 그건 아니지. 퀼트는 그냥 두 번째 나온 예언이죠. 전체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처음에 누군가가 소개했어, 자기를. 그렇죠? 축제? 그렇죠, 어떤 자기 로컬 축제. 제목이 뭐였냐면 Enjoying Local Culture였어요. 그 지역 문화, 지역 축제를 즐겨보자, 이런 얘기예요. 즐기자, 즐기는 것. 그러니까 주인공이 텍사스 사는 애인데 걔가 인사했잖아. 야, 나 텍사스 댈러스에 살아. 오늘은 나 뭐 퀼트 아니 오늘은 그 페어에 가는 날이야. 근데 그 페어가 미국에서 제일 큰 페어였어. 그렇죠? 내 남동생 있잖아, 스티브. 걔가 보트쇼에 참여했어. 남동생은 뭐 상을 탔어. 보트를 잘 돌봤어. 이런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자랑스러워.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밥 먹었죠? 야, 이제 배고프다. 런치 타임이다. 뭐 먹었어요? 텍스멕스 먹었잖아. 텍스멕스. 멕시칸 텍사스 푸드. 나초랑 막 파이타 먹는데 너무 매워. 아빠가 얼굴이 막 빨개져갖고 막 매워갖고. 그렇죠? 그런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야, 점심 다 먹었어. 이제 어디로 가? 퀼트 콘테스트로 가자. 할머니가 퀼트는 오랜 전통 갖고 있는데 당연히 오랜 전통이니까 할머니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막 손으로 퀼트 짜고 콘테스트에서 6개월 막 걸려갖고 막 상 타고 막 이랬나 봐. 그쵸?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관람차 타러 갔잖아, 스티브랑. 와, 우리 정상에 있어. 와우, 무서워. 하지만 광경이 끝내줘. 이러다가 다시 내려와갖고 야, 축제에 놀러와 너희들도.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쵸?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쫙 정리를 하면서 5분간 잠깐 하십시오. 쉬는 동안 선생님한테 그 오늘 데일리 한 거 잠깐 보여줄래? 데일리한 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찍고 있는데. 그거다. 자, 노트를 넣읍시다. 밴드까지는 잘했는데 누가 S 붙여야 돼. 학교가 3인칭 가족이다.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우리 가족이 모여서
개도 까진 좋아. 앞에 get이 나와야 돼. 근데 get together 거기다가 그냥 together 까야 돼. 근데 가족도 이거 s를 쳐야 돼. 대부분 나 My friend 하무 그 다음에 I 여기 있잖아. 이 사이 뭐라고 할까? And. And 그렇죠. 아는데 되게. 자 여기도 I 있잖아. 네. 하무 여기 있잖아. 네. 이게 And는 잘 썼어. 근데 앞에 뭐 하나 또 붙이면 될까? 둘 다 하는 거야. 보스. 보스. 중요한 거 있어. 다른 거는 조금 틀려져 있는데 그게 수고 있다. 이따가 끝나고 윤성이는 나머 선생님하고 좀 같이 가요. 자, 거의 다 됐고요. 폰 다 집어넣고 다시 페널티자가 보니까 윤성이, 상윤이, 하진이 네요. 그쵸? 불규칙, 페널티 여기 세 명 이따가 확인하고 갑시다. 저도 그 A7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이따 확인 한번 하는데 끝나고 하고 빨리 가야 돼. 알았어. 자, 우리 지금 한 시간 미리 와서 데일리랑 단어하는데 시간이 좀 남는 편이죠. 수현이 시간 남냐 아니면 좀 많이 모자랐니? 딱 맞니? 딱 맞아. 윤성이 딱 맞고 수현이. 얼마나 남아? 15분 남아. 지성이. 거의 딱 맞고 하진이. 페널티까지 쓰면 딱 맞고 상윤이. 10분 남는데 페널티 그렇게 쓰고. 자, 대부분 딱 맞는데 좀 모자르기도 하고. 수현이는 남으면 그 시간이 뭐해? 남은 시간이 뭐라고요? 자습한다고요? 남는 시간 좀 활용을 할게요. 딱 맞는 사람들은 딱 맞게 하면 되고요. 조금 남으면 그때 페널티 쓰면 되고. 그리고 점점 데일리 양이 조금씩 많아질 겁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많아져. 2, 3, 4로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는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수현이처럼 자습을 해도 되고.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이제 쉬는 시간 끝났고. 자, 자 이거 정리됐죠? 이거 내용은 그렇게 정리가 됐어. 이거 내용은 그렇게 정리됐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상윤이부터도 뭐가 기억?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동명사가 있었지? 그렇죠. 동명사의 개념이 이제 명사로 쓰는 건데 이 본문 안에서 동명사가 뭐가 있었죠? 구체적으로. 퀼팅. 뭐지? 그 문장 혹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니? 퀼트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라는 문장이었어. 퀼팅.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였어요? has. 그럼 동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알겠죠?
So quilting has a long tradition. 그다음 하진이 뭐 기억나요? 전체적으로 선생님 강조했던 것 중에 투부정사 기억나요? 투부정사가 지금 두 번 나왔지, 그렇지? 다 뭘로 쓰였어? 부사로 쓰였어요. 두 가지 문장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니? 담요 만드는 거에서, 그렇죠? 담요 만들기 위해서 to make a blanket 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에는 어디 나왔지? 상 타기 위해서 to win a prize 그 부분 나왔었어요, 그렇죠? 최애는 뭐 기억나요? 우브온이랑 월크온이랑 그쵸, 언더탑. 거기 전치사 온이 세 개가 이제 겹친다는 거. 오케이,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질문이네. 아, 좋습니다. Every 다음에 항상 단수. 그 어디 부분이었죠? Every week였어, 그쵸? 오케이, 다들 기억을 좀 하네요. 자, 그런 것들 하나라도 기억하면 다행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워크북 한번 보면서 같이 해보면서 지금 우리 읽었던 거 정리 한번 다시 좀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 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이랑 중요한 문법이랑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가봅니다. 자, 에디 파커라는 주인공이 나 텍사스에서 일어나는 그 지역 축제 소개하는 글이잖아. 나 텍사스의 댈러스에 살아. I live in Dallas, Texas. 자, 우리 가족과 나는 텍사스 지역 축제에 와 있대. My family and I are at the 지역 축제인데 본문에서는 주 축제라고 되어 있었죠. State Fair of Texas였고 이 축제가 130년이 넘었다는 그 넘었다 전치사 뭘 쓴다? Over 130 years을 쓰는 거였고 내가 구경시켜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I will 기억나요? Show 뭐라고 써야 되겠고 외우자고 했잖아요. I will show you around. 그 다음에 따라와. Follow me. 자, 기억해서 한번 써보고요. 여기 염소들을 봐. 보다는 look at 써야 되고 look at the 염소니까 goat인데 한두 마리가 아니겠지. goats겠죠. 복수로. 자, 내 남동생 스티븐인데 얘가 참가했대. 아까 동사 뭐가 기억나죠? 참가하다. 그쵸? entered 과거로 써주고 자 7번은 별표예요. don't have to와 have to가 같이 나오죠. 뭐뭐 할 필요가 없고 뭐뭐 해야 하고 클 필요는 없지만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형용사 healthy 떠올리면 되고 자 우유를 많이 생산해야 돼. 상을 타기 위해서 they have to produce 우유를 많이 a lot of milk. 자 투부정사 나왔네요. to 상타기에서 win a prize. 자, 그 다음 몇 쪽이냐면 아니죠? 몇 쪽입니까? 그 다음 12쪽인가요? 17쪽이네. 아니죠. 너무 많이 갔다. 헐. 7쪽이죠. 7쪽. 7쪽. 아니다. 바로 뒤네요. 그렇죠. 바로 뒤. 미안. 바로 뒤. 바로 뒤. 그러니까 4쪽. 자, 잘 돌봤다. Take care of 근데 포함해서 과거로 써야지. 그럼 어떻게 써삽니다? 말로 해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잘 돌봤대. take야. 근데 과거로 써야 돼. took. 그 다음? 그쵸. 써볼게요. took care of. 아까 기억나니 이거? 쉼표 뭐였어, 상윤아? 동격. 오케이. 하진아. 여기도 동격 또 나왔죠? 3등. 어떻게 썼지? 아까 3등? third prize. 자랑스럽다. 수연아 뭐라고 썼죠? I'm so proud of them. 썼고 윤서아 점심시간이래. 1과에서 나왔었어. 디에고가 얘기했던 거. It's
점심시간 런치타임. 자, 혼합 영어를 어떻게 씁니까? 혼합 지성아, 혼합 콤비네이션 한번 써볼게요. 콤비네이션. 너무 맵대. 아빠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대. That face is getting red because his fajita is too 맵다. Spicy. 어휘 한번 써볼게요. 맛이 너무 좋대. 마지막 문장. 맛이 좋다. 어떻게 표현해요? 이 형식으로 taste great 끝내준대. 자, 그 다음에 7쪽으로 넘어갈게요. 아니죠. 그냥 넘겨보자.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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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퀼트의 대회로 이동하자. Let's move on to the quilt contest. 그 다음 아까 상윤이가 얘기했던 거 퀼트 만들기 어떻게 했었어요? 퀼팅에서 long 전통 tradition. 과거에는 천이 비쌌대. 수연아, 과거에는 어떻게 쓰지? 과거에는 일단 과거가 past지. 그러면 적절한 전치사로 만들면 전치사 뭐가 떠오르면 될까요? In the past. 미래에는 in the future 이렇게 쓰거든요. In 씁니다. In the past. 천. 천 뭐예요? 천. Fabric. 비싸다는 못 쓸 사람 없을 것 같아. Expensive. 지성아, 담요. Blanket. 자, 사람들이 모아야 했대요. 지성아, 모으다. Collect. 그 다음에 그거를 꿰매다. So, S-E-W. 하지만 퀼팅 모임 기억나요? 퀼팅 비, 그렇죠. 비가 모임이라는 뜻이 있었다. 퀼팅 비. 자, 작업하다. 전치사 on 떠올리는 거 아까 얘기한 거 앞에 못 쓴다. 윤성아, 작업하다. 무슨 on? W로 시작하는 거. Work on. They had to work on the quilt for the contest 대회. For over 6 months. 화려하고 독특하네. 화려하다. Colorful and unique. 자, 오늘 가장 신나는 부분. 요거 아까 most exciting 쓴다는 거 기억합니까? 그게 뭐냐? 관람차 타는 거에. 자, 높은 회전 관람차래. It's a tall ferry wheel. 관람차는 이거 영어로 안 써도 돼요. 다시. 그 다음 밑에. 자, 꼭대기 밑에 on the 상윤아, 꼭대기 밑에 on the top. 무섭다. 하지만 무섭다 어떻게 표현해요? S로 시작하는 거. Scared. 하지만 얘가 전망이 어떻게 돼? 전망, 수연아. 전망 뭐라고 쓰죠? The. 뭐가 끝내죠? 야. 뷰가 좋다 하잖아요. View. The view is 멋져. 멋져는 amazing이라는 어휘 사용했어. 네. 자, 그, 텍사스에 사는 것과 축제에 가는 것 정말 좋다. 축제, the fair. 언젠가 한번 축제에 오렴. 언젠가 마지막 지성아 뭐라고 했죠? Come to the fair someday까지.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9쪽 가볼게요. 9쪽. 이번에 한번 써봅시다. 아니, 둘 중에 말 맞는 거 골라봅시다. 9쪽, 9쪽. 자, I live. 그냥 쓰면 안 되죠. I live. In 써야 되게. My family and I are 써야 되게. The fair is over 130 years old 해야 돼요. 가장 큰 거 그냥 biggest예요? 아니면 더 biggest예요? 더 biggest죠. 나 따라와, 따라와. Follow me. Look at the goats here. This is a goat show. Entered it. 여러분 6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번. 6번. 같이 보자. 자, 이거는 인투가 우리 나온 적도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제 너희들을 혼란시키는데 물론 혼란스럽지도 않겠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동사 뒤에는 목적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시 동사 뒤에는 뭐 나와? 목적어 나오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 바로 나와야 된다는 문법인데 즉 이 사이에 전치사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만약에 영어로 써라 라면 우리가 들어가자 enter 어디에 into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아니다. 전치사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결혼하다는 marry 당연히 떠오를 거고 누구와는 어떻게 쓸 거예요? with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써요. with 안 써요. marry me 하잖아 그냥 바로. 그렇죠? 바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바로 쓴다는 거. 그 문법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한번 잠깐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the goat show는 주어가 show예요? goat예요? show가 주어야 goat가 주어야? goat가 주어죠. 얘는 그 안에 있는 goat. 이거 얘는 부사부잖아. 그러니까 이거 복수잖아. 그러니까 doesn't이 아니라 당연히. don't란 얘기죠. 그거 물어보는 거야. have to be까지는 당연히 알겠고 have to be 알겠고 have to 이거 다 to부정 이거 to 다음에 당연히 동사원이요. a lot of milk는 쓸 수도 없고 하기 위해 to부정사 take good care of까지 잘 써야 되잖아. 그 다음 장 Steve and Bonnie won이죠. a ribbon a white ribbon third prize I'm so proud of them. Now it's lunch time, so we are eating fair food. Mom and Dad, 복수니까 are eating nachos and fajitas. They are Tex-Mex food. Tex-Mex food is a combination of foods from Texas and Mexico. That face is getting red because his fajita is too spicy. Steve and I are eating corn dogs. They taste great. 자, 18번도 발표 한번 해볼까? 자, 얘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형식 동사 물어보는 거죠. taste, look, smell, sound, feel 이런 애들 뒤에 아, 뭐 와야 돼? 품성? 보어로 형용사 와야 된다. 만약에 뒤에, 만약에 이거 뒤에 명사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like 붙인다는 거, 그쵸? 근데 taste 뒤에 great 형용사 왔으니까 like는 올 필요가 없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몇 쪽이냐면요. 그 다음 20쪽입니다. 20쪽. 자, 20쪽 한번 같이 해볼게요. 20쪽. 자, let's는 뒤에 항상 동사 원형문죠. Let's move on. 쿼팅 아까 상윤이한테 물어봤던 거 동명사는 항상 무슨 취급한다? 주어로 나왔을 때 단수로 취급한다. 쿼팅 has a long tradition. 과거에는 천이 비쌌대. 과거니까 과거 써야지. was 써야지. to 부정사 to make a blanket people 얘는 이제 과거죠. people had to collect small pieces of fabric and so them together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거는 small pieces니까 복수. 자, every 다음에 아까 지성이가 얘기했던 거 every week 6개월간 해야 했대요. 과거로 쓸게요. had to over 6는 복수니까 month에 s 붙이고 very colorful and unique 요거는 다 병렬이니까 뒤에 형용사 똑같이 써야 되고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 is죠. 그거 riding 동명사 써야 되고요. it's a tall fairy wall Steve and I, 복수니까 are now on the top. I'm scared, but the view is amazing. I love living in Texas and going to the fair. Come to the fair someday까지. 다 맞았겠죠? 이거 한번 써볼 수 있을까 우리 같이? 같이 써볼게요. 자, 몇 쪽으로 돌아가냐면 12쪽이야. 자, 이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병렬로 써볼게. 나 댈러스에 살아. I live in Dallas, Texas. 잠깐만 선생님 칠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동네 했을 때
장소에서 이제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잖아요. 항상 작은 데 먼저 쓰죠. 서울 코리아 이런 거야. 서울 코리아잖아. 코리아 서울 안 하잖아요. 댈러스는 텍사스의 약간 어떤 수도라고 그랬죠. 가장 큰 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댈러스 먼저 쓰고 당연히 텍사스야.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쭉 한번 같이 해볼게요. 윤성이도 한번 해봐. 모르겠으면 그냥 선생님 쓰는 거 한번 따라와봐. 상윤이도. 자 주어 뭐 써야 돼? 우리 가족과 나. My family and I. 복수로 이제 are. 근데 축제 앞에 전치사 at을 써야 되겠죠? At the state fair of Texas. 텍사스 지역 축제에 와 있다. 그 축제는 the fair is over. 전치사 130 years old. 130년이 됐고 미국에서 가장 크대요. It's the biggest fair에. 미국 앞에는 덜을 씁니다, 여러분. 자, 내가 구경시켜줄게. I will show you around. 날 따라와. Follow me. 야, 여기 염소들을 봐라. Look at the goats. 여기, here. 요거는 바로 고트쇼야. This is a 고트쇼. 지성아, 지성이는 자기가 쓰고 이제 이거 확인하는 정도로만 봅시다. 그렇죠? 보고 그냥 쓰지 말고. 남동생 스티브가 이슈에 참가했어. My younger brother Steve. 쉼표 꼭 찍어야 돼요, 동격. 참가했대, entered it. 자, 7번이 별표입니다. The goats in the show. 이 쇼의 고트들이 클 필요는 없다. Don't have to be big. 하지만 건강해야 한다. But have to be healthy. 윤성 안 쓰니? 뭐라고요? 그래? 이따 나눠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8번도 중요하죠. 별표입니다. 8번도. 8번도 그냥 쓸 수 있어야 돼. 우유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 They have to produce까지 먼저 떠오르면 되겠죠. 많은 우유. A lot of milk. 뭐 하기 위해서? 상 타기 위해서. To monopolize 하기 위해서. 스티브는 자신의 형성인 보니를 잘 돌봤대요. 스티브 과거로 took care of 그의 염소 his goat. 쉼표 반드시 써야 됩니다. 동격 소 이름이 보니야. 바로 뒷장에 이어져요. 와우, 스티브랑 보니가 3대 회색 리본, 흰색 리본 탔대. 자, 주어는 스티브 앤드 보니겠죠. 상 타다 원이라는 동사 떠오르죠. 원, the white ribbon. 그냥 white ribbon입니다. 어네요, 어. 근데 이게 뭐냐, 동격, 쉼표. 그게 바로 3등이야. Third prize. 나는 자랑스러워. 이거 몇 번째죠? 일과에서도 한번 했는데. I'm so proud of them. 윤성이는 쓸 수 있는 것만 써보자. 야, 점심시간이다. It's lunch time. 우리가 그 축제 음식을 먹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We are eating fair food. 엄마랑 아빠가 Mom and Dad 복수니까 are 현재 진행형 eating 나초랑 파이타 드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Tex-Mex야. They are Tex-Mex food.
good. 텍스맥스가 뭔데? 텍스맥스 is a food. 근데 얘가 혼합 음식이야. combination food이에요. 근데 그 음식이 어디서 온 음식이냐? From Texas and Mexico. 멕시코.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아빠가 얼굴이 빨개지네. 너무 매워갖고. That's face. 먹는 어떠세요? Combination food. 아, food of combination. Combination of food. 여기 combination of죠. 미안. Is a combination of food. 이렇게 쓰죠. Is a combination of food from Texas and Mexico. 좋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is getting 이라는 표현 떠올려야 되겠고요. Red. 왜? 이유가? 너무 매워서야. 파이터가. 그의 파이터가. 너무 매워. Too spicy. 자. 아빠랑 엄마는 파이터 먹고 있지만 나랑 스티븐은 뭐 먹어요? Steve and I are eating 그냥 핫도그 콘도그 먹고 있어요. 콘도그 걔네가 맛이 끝내줘요. They taste great. 손목이 뻐근하죠? 자,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면 필트 콘테스트 쓰는 부분 가봅니다. 몇 쪽이냐면 22쪽입니다. 22쪽. 자, 필트 콘테스트로 이동해 보자. Let's move on to the quote contest. 야, 쿨팅은 퀼트 만들기는 동명사 단수 취급해 갖고 로렌 전통 has a long tradition 갖고 있어요. tradition 과거에는 천이 비쌀 때 in the past fabric was expensive. 담요 만들기 위해서 투부 정사 목적 to make a blanket. 사람들은 천 조각을 뜯어 붙여야 됐대요. People had to collect 작은 천 조각들, small pieces of cloth. 아니죠, small pieces of fabric. 그리고 그거를 꿰매야 돼요. Sew them together. 자, 할머니 얘기 갑자기 나오죠.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들, grandma and her friends. 모임을 가져야 돼요. Friends had to. 아, 모임을 가졌죠. 그냥 had a quilting bee. Every week, 매주. 자, 그들이 뭐해야 했냐면 had to work on. Work on the quilt. 작업하다. Work on. 뭐를 위해서? For the contest. 기간 얼마나? For over 6 months. 6개월 이상씩 작업을 해야 했다. 그죠? They had to work on the quilt for the contest for over 6 months. 와우, 그거 봐. 화려해. 독특해. It's very colorful and unique. 자, 오늘 가장 신나는 부분은 주어.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 이거 그냥 외워줘 버려.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 이즈 다음에 동명사로 타는 것이다. Riding 썼어요. 더 텍사스 스타레. 이게 뭐냐? 텍사스 스타가. 어, 관람차야. It's a tall Ferris wheel. 뒷장 바로 넘어가면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꼭대기에 있어. 스티브랑.
Steve and I are now on the top. 야, 무섭다. I'm scared. But the view is amazing. 자, 나는 텍사스에 사는 게 너무 좋아. I love living in Texas. 그리고 축제 가는 것도 좋아요. And going to the fair. 언젠가 한번 놀러 오려 축제에. Come to the fair someday. 에디 파커 주인공. 에디 파커가 쓴 글이에요. 자, 손목이 뻐근하죠, 그쵸? 많이 해봤네, 그쵸?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법과 내용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을 것 같고, 이과 내용 정리됐어요, 그쵸? 쫙 스쳐가죠. 동명사, quilting, writing 두 개 나왔어요. quilting에서 long tradition. 그 다음에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 is riding. 그쵸? 분사도 나왔어요. The view is amazing도 있었고. 그리고 뭐 먹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있잖아. Mom and dad are eating 할 때. 그 eating. 걔는 동명사 분사야. 당연히 분사죠. 그쵸? 그런 거. 그 다음에 every week도 있었고 아까 지성이가 얘기한 work on, move on the top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희진이가 뭐 얘기했었지? 하진이가 뭐라고요? 그렇죠. 투부정사 두 개. 담요 만들기 위해서, 삼타기 위해서. 창윤이는 아까 뭐 얘기했죠? 복수, 단수. 요거 얘기했었나? 아니죠. 동명사 얘기했어. 윤성이는 전체적으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오늘 쫙 고리 많이 했는데 벌써. 본문 우리 본문 한 세 번 읽었어 사실. 그렇죠? 거의 네 번 정도 읽었다고 봐야 돼. 쓴 것까지 하면 기억이 좀 날 겁니다. 공부 좀 했나요 여러분? 어때요?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할 거냐면 이거 영작하는 거 할 거예요. 데일리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거를 끌게요.